올 연말까지 철거해야 할 군 경계 철책은 동해안 6개 시군에 32곳 27.3km입니다. 올해가 2단계에서 마지막 해인데 아직 1m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경계 철책을 대신할 감시 장비 45대 선정과 도입이 늦어져 2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대체 감시 장비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대체 감시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감시 장비의 설치와 성능 시험이 끝나야 철책 철거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어서 빨라야 11월부터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걱정입니다. 1단계 사업에선 15km 철거에 66억 원이 들었는데 2단계 27km 철거에는 217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철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감시 장비 증가 등 군부대 측의 요구 사항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은 국비가 50%만 보조돼 나머지는 강원도와 시군이 부담합니다. 지방에 뭐 산재되어 있는 SOC 사업들도 있고 뭐 복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죠. 예. 강원도 동해안에선 내년부터 다시 3년 동안 군 경계 철책 38.8km를 철거하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철거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지하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